자,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. 안녕하세요. 전 진행을 맡은 조성현 기자입니다. 자, 오늘은 뉴 페이스입니다. 이 엑스포츠 뉴스의 윤승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아, 또 정말 저희가 이 기자풀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. 저희가 오늘 이제 엑스포츠 뉴스의 윤승재 기자님 모셨는데, 간단하게 자기소개 그리고 담당하시는 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저는, 안녕하세요. 저는 엑스포츠 뉴스에서 NC 다이노스, 삼성 라이온즈, KT 위즈를 담당하고 있는 윤승재 기자라고 합니다. 자, 일단은 LG 트윈스 얘기이기는 한데요. 이제 LG가 이 외국인 타자 이미 뭐 계약 이제 메디컬만 남겨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에이브라임 알몬테 선수와의 계약을 또 철회를 했습니다. LG 트윈스의 입장, 알몬테가 미국 현지에서 한 메디컬 테스트에서 구단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됐다라고 이제 철회 이유를 밝혔는데요. 이 구체적인 메디컬 테스트 결과는 이제 뭐 개인의 의료 정보이기 때문에 또 그쵸, 공개하기는 네. 조금 어렵긴 하겠습니다만, 계약금 10만 달러, 연봉 40만 달러, 인센티브 30만 달러, 총액 80만 달러에 이미 계약을 마쳤다라고 이제 공개를 한 만큼 좀 다소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선수가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이 과거에 이 약물 적발 좀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? 그쵸, 이제 그러다 네. 보니까 팬분들께서도 좀 꺼려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, 이 그 부분과 연관된 건 아닌 것 같고, 이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 선수가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?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저 선수가 시애틀에서 뛰었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, 그때 이제 봤을 때랑도 엄청 후덕해진 맞아요. 거예요.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런가?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그랬습니다. 어쨌든 알몬테 선수 어떤 선수인지, 그리고 혹은 이제 LG가 계약을 철회한 직접적인 이유 어떤 건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, 기자님. 뭐 알몬테 선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메이저리그 경력도 좀 있고, 맞아요. 네, 또 뭐 타율도 좋고 이제 뭐 마이너리그에서 타율도 좋고 이제 장타력도 있는 선수도 그 경험 많은 선수여가지고 LG에 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줄은 저도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, 이게 메디컬 테스트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그쵸, 이제 발표를 네. 하면 보통 별 문제 없이 통과하고 그냥 이게 들어오는 게 이 그동안의 이제 수순이었는데,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했다라는 건 조금 큰 선수로서의 또 결함, 이 문제, 이 몸적으로 이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?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메디컬 테스트가 좀 통과 의례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. 이거를 좀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선수 관리, 자기 관리 있는 그 면에서는 좀 안 좋은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이렇게 되면 이 계약금, 뭐 금액 같은 거는 이제 선수가 다 뱉어내는 건가요? 아니면 계약금 안 주나요? 이렇게 또 한상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. 이게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요? 네, 그냥 무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맞습니다. 네. 네. 진짜 차단장님 민망하게 그지 없겠다. 마치 축협처럼 쓰는 소리 듣고 있을 듯 삼성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, 사실은 이 LG 트윈스가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올 시즌 이 앞두고 마음가짐을 바꿨죠. 이제 포지션에 연관하지 않겠다 그랬을 그쵸, 때 네. 외야수를 영입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소 의아해 하신 분들도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네.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. 근데 이제 LG가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진짜 잘 치는 타자, 그걸 더 중점을 두고 이렇게 찾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외국인 선수를 찾은 것 같은데,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 잔혹사가 있잖아요. 맞아요. 네. 최근 2, 3년 동안 뭐 거포 형 타자다 뭐 이런 타자다 뭐 이렇게 다 영입을 했는데 다 실패를 했고 말하는 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죠. 네, 네. 사실 조금 외국인 타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심했는데 네. 뭐 알몬트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율 좋고 뭐 장타력 있고 이래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죠, 사실은. 네네. 근데 이렇게 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전에 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버나디나 선수도 살짝 좀 생각이 나고, 이 선수가 약간 살짝 애매한 5툴 플레이어 느낌이었거든요, 메이저리그에서는. 네. 근데 이런 선수가 또 국내에 오면은 굉장히 모든 툴에 있어서 앞서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여줬었는데, 일단은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첫 단추부터 다소 좀 삐걱거릴 수 있게 됐습니다. 현재 LG 구단 내 분위기라든지 혹은 이제 외국인 선수 물색 단계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또 궁금합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처음에도 LG 구단에서 좀 당황스러웠 다고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효준 타격 코치가 직접 도미니카 가서 뭐 직접 지켜본 선수고 또 뭐 성실하고 리더십 있고 뭐 실력 모든 걸 다 이렇게 검증을 좀 거쳤던 네. 선수였는데, 또 아무래도 또 약물 이력이 있는데 그걸 또 그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데려왔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
조금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지만 지금은 그냥 전화위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확실히 뭐 이게 몸 문제가 시즌 중에 나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스프링 캠프 때 나오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쵸. 그때는 또 이제 다른 후보들이 다른 팀으로 다 가 있고 이미 그쵸 이미 그때는 늦었을 거 아니에요. 교체 카드도 하나 이제 써야 되는 거고 그쵸 그쵸, 네. 그쵸. 근데 그러기 전에 발견을 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전화위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하. 아무래도 뭐 차명석 단장이 얘기했듯이 뭐 외국인 리스트도 있으니까 네. 그중에서 지금 다시 물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하, 네. 그렇습니다. 다시 열정으로님께서 또 다행이죠.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뭐가 됐든 또 엘펜은 환영이라고 또 황태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일단은 보니까 이 LG 기준의 미흡이라던데 몸무게 문제 아닐까요? 키 175에 100kg. 그래요. 힐러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이만큼 두둑해져가지고 예전 아니 저 선수가 예전에는 그래도 좀 날랬었던 이제 외형인데 살 굉장히 많이 쪘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긴 했었는데 LG 트윈스 제가 최근에 기억하기로는 이 라모스 선수 잘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? 그쵸, 네. 그랬을 때 이 외국인 타자 선발에 수년간 또 실패해왔는데 정확히 지금 어떤 유형의 선수를 리스트업해놓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. 어떻습니까? 지금 뭐 알본테가 사실 1순위가 아니었어요. 네. 1순위가 아니고 뭐 1, 2순위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수들 후보군을 좀 봤을 때 보니까 좀 장타력보다는 타율. 그러니까 손이 말하는 에버리지 있잖아요. 그 에버리지 위주로 이렇게 그 후보를 좀 추려가지고 하는 네네.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보니까 포지션이 뭐 1루수 외격 그 외야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포지션에 크게 구애는 받지는 않고 아하. 좀 컨택이나 에버리지를 위주로 한 선수들을 좀 물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렇구나. 아,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네. 이 외국인 타자들을 영입할 때 좀 기준이 장타력이 있는 선수. 그쵸, 왜냐하면 네. 이 외국인 선수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또 큰 거 한 방 아니겠습니까?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다소 좀 노선을 바꾼 느낌이네요. 그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. 네 처음부터 아마 좀 바꾼 느낌인 것 같고요. 아무래도 그 기존 이전 외국인 선수들이 너무 좀 못 치다 보니까 맞아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건 몰라도 한 방은 있는 선수다 이런 얘기를 그쵸, 했는데 그쵸, 갖다 네. 맞추지로 일단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아무래도 이제 LG 팬분들께서는 약물이력이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엎어진 게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LG는 또 장거리가 아닌 중장거리 칠 수 있는 뭐 알테어 같은 타자가 어떨까 싶기는 한데 내야수가 아닌 게 또 에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그쵸. 아무래도 알몬테도 외야잖아요. 근데 네. LG 트윈스는 일단 외야가 빡빡한 팀이다 보니까 외야수 데려오는 게 맞나?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어떻게 보세요? 포지션은 신경 안 써도 될까요? 사실 뭐 이거는 구단이 생각이 있겠지만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외야수는 좀 포화 상태다 보니까 네네. 아무래도 지명 타자로 좀 이렇게 로테이션도 돌려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외야수를 뽑는 게 조금은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. 저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그래요. 네. 1, 2지망은 메이저리그 가고 알몬테가 또 3순위였다고 하더라고요. 힐러리님께서 또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. 폭발적인 활약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준수하고 몸 건강이 풀시즌 뛰는 외국인 좀 왔으면 좋겠다고 민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사실 LG 트윈스가 올해 너무 아쉬운 게 네. 2위로 정규 시즌을 마감을 했잖아요. 그쵸. 이게 사실은 뭐 외국인 타자의 큰 도움 없이도 이뤄낸 성과였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 타자만 좀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왔더라도 정규 시즌 1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. 그렇죠. 이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외국인 타자 없이 가을 야구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. 좀 구멍이 있을 수밖에는 없죠. 아무래도 근데 올 시즌은 되게 토종 선수들끼리 이렇게 조직력 잘 맞춰서 한 것 같기는 한데 네. 그래도 확실한 한 방이 있는 외국인 타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. 그래요. 윤오빠 묻지나님 LG 혹시 타 팀에서 뭐 계약하지 못한 외국인들은 또 고려 아예 안 하냐고 또 이런 그러니까 일단 뭐 검증된 선수들 뭐 이런 얘기를 그쵸, 하시는 네.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이제 고려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하셨는데 어떻습니까?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야기가 이거는 그냥 썰이에요. 그냥 이야기가 나오는 선수 뭐 닉 마티니? 아 마티니. 이거는 그냥 썰입니다.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고. 아하 그렇습니다. 이 마티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쨌든 NC와 재계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거포 뭐 중장거리 내야수가 잘 있으려나 싶다. 결국 포지션보다 타격의 지표를 맞추면 포지션은 자연스럽게 좀 챙기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또 세라피모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잘 치면 된다. 수비 생각 안 하고 일단은 지금
지금은 그렇죠. 지금은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LG 토종 선수들이 사실은 포지션 뭐 2루만 조금 좀 아쉽고 나머지 포지션에서는 이제 뎁스가 일단은 두터운 팀이 LG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 선수 뽑을 때 있어서도 타격을 먼저 보겠다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, 천천히 서두르지 않다 보면 혹시 푸이그 결과 잘 나와서 영입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. 푸이그 아깝다.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푸이그 선수가 최근에 또 이제 이 스포츠 도박 이 혐의에 연루가 되는 바람에 그렇죠. 키움도 네. 이제 재계약을 포기를 하게 됐고 최근에 네. 또 보니까 이 윈터 미팅에 선수 본인이 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제 어필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 또 뭐 국내에서 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이 메이저리그 팀들이 다시 선택하기에는 다소 좀 그쵸, 어려움이 우리가, 있는 뭐 리스크가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같은 경우에 다시 국내에서 보시고 싶은 마음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쉽지는 않아 않죠. 네.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메이저리그 팀도 마찬가지고 한국 팀도 마찬가지로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푸이그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